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자, 오늘 음악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필수곡입니다. 트럼펫의 대가죠. 처음 맨디우니의 트럼펫 연주로 듣는 필수곡. 기분이 우울할 때 한 번씩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이죠. 근데 이게 퓨전 재즈로 많이 들었을 텐데, 원곡을 들으면서 혹시 가사를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77년에 발매된 음반에는 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사 내용은 이래요. 어느 날 내게 나타난 당신은 힘들고 숨고만 싶었던 내게 이렇게 말했죠. 순리대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나는 변했고,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사랑이고, 당신 때문에 나는 기분이 좋아진다. 당신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 바로 이 필수곡입니다. 우리는 말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오늘 한 번은 여러분들의 말이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고 필수곡, 기분 좋아지는 그런 음악 같은 그런 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필수곡. 기분이 우울해질 때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핸드폰에 컬러링으로 하지 마세요. 음악을 안 끊으려고 듣다가 폰을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이 음악은 조금 들으면서 말해볼까요? 자, 오늘 답안지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면서도 아주 어려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참조할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지만 그래도 포인트를 좀 잡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불용이한 가중도 제재 처분에 관해서 논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협의 수익을 일반으로 어느 정도 쓸 것이냐, 판례는 어느 정도 쓸 것이냐, 또 판례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것이냐. 물론 다들 잘 썼습니다. 그렇지만 더 고득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아직 실력이 여물지 않았다면 기본만 쓰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실력이 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좀 써보는 거 어떨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토요일이죠. 필수곡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답안지가 참조할 게 참 많네요. 심플하게 쓰면서도 사실 보기 쉽게 굉장히 잘 썼어요. 이하 별표 15, 이렇게 압축할 때 꼭 써줘야 되는 거죠. 이하 법 또는 이하 생략, 이런 말 꼭 써줘야 됩니다. 부작위 하면 미리 앞에서 얘기했나요? 재량행위인지 검토한다. 항상 쟁점이 뭐고 뭐뭐가 문제된다. 그리고 그 중에 뭐뭐뭐를 검토한다 또는 살펴본다. 이런 우리 공식이죠. 질문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되고 뭐를 살펴본다, 검토한다. 자, 시행규칙 815의 법적 성질, 내가 논의할 걸 옆에다 써주는 거 아주 잘했습니다. 문제점도요, 일반적인 문제점보다 이런 내용이 좋습니다. 시행규칙 813, 왜 얘가 버킴형 형식의 행정규칙인지를 논의해준 거죠. 실전 목차에서는 1번에다 버킴형 형식의 행정규칙인지 맞다. 그러면 그 법적 성질, 이렇게 논리적으로 목차 따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점 문학판검으로 가지 않고 일반적으로 딸 때는 뭐 즉시관계면 행정대학 즉시관계인지 맞다. 그럼 권력처 사실행위인지 조문으로 포섭해주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버킴형 형식의 행정규칙인지가 옆에 붙지 않았다면 문제점 대신 얘를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버킴형용의 행정규칙인지 맞다. 그럼 그 법적 성질은 버킴형용인지 버킴형용의 효력이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3부서 굉장히 잘했네요. 헌법 95조가 예시한 버킴형용 형식이지만 내용은 58조 2항의 구체적 유임에 따라서 이런 뭐뭐와 관련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 제재처분과 관련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강학성으로는 재량준칙이 된다고 했죠. 아주 짤막한 네 줄에 내공이 상당히 많이 실려 있어요. 형식의 과잉이다. 이랬을 때 법적 성질을 뭘로 볼 것이냐. 아주 퍼펙트합니다. 짧은 글인데 상당히 많은 내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학습의 팔에 이렇게 몰아서 써도 좋습니다. 논의 실력. 결국 나중에 소익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물론 지금은 법적 성질을 불문하고 있지만 그래도 법령설도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법규성이 인정될 것이냐에 따라서 재판규범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위반한 처분이 적법할 것이냐 위법할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공이 상당히 돋보이는 답안이네요.
선생님 그동안 강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논의 실익, 유보성 심사 방식에 대한 일반 논을 섞어가지고 써버렸네요. 과거에는 유권자령에서 효과자령에 쓰였지만 지금은 법에서 일반 논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법에서 일반 논 지금 8년이요. 유권자령에서 효과자령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체제 형식은 효과재량설이죠. 행정청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효과재량설입니다. 문헌은 바로 유권재량설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법규의 체제 형식 문헌을 쓰는 것은 사변의 법의 성론 중에서 얘가 물리해석입니다. 그랬을 때 불분명할 때 행정원의 주된 목적과 특성에 맞게 유기적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규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세 번째, 당행위의 성질로 보충해보자. 이게 보충적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 해석, 유기적 해석, 보충적 해석에 말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판례의 내용이라는 거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거법규로 판단이 되면 분야, 성질은 검토하지 않아도 좋습니까? 판례도 셋 다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결정이 났더라도 웬만하면 써줘야 됩니다. 물론 비례원칙은 적합성, 내지는 필요성에서 깨지면 나머지는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수험생으로서는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교수님들도 다 쓰고 있으니까 앞에서 결정이 났더라도 웬만하면 써주면서 사업부습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체제형식, 문헌도 사실 찾아보면요. 시행령이나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문헌에서 다해적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뭐 찾으면 뭐 더 좋기는 하겠죠. 구체적 타당성을 요구하는 제재처분이라는 행위의 성질. 당의 행정 분야는 썰을 푸는 겁니다. 식품위생법이니까 국민의 보건, 건강과 관련된 여기 써놨네요. 국민 보건위생 증진에 공익 관련성이 크다는 점, 아주 내공이 돋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흉내내야 돼요. 협의 소위 파트인데요. 협의 소위에 의의를 써주면 아주 좋습니다. 간단한 의의는 써줘야 돼요. 보람 판단을 구할 필요, 이익을 의미한다. 소권 남용 취지에서 있고 12조 후문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불문의 소송 원리지만 행정학자들은 12조 후문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 해석을 먼저 하기 위해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지금 써줬습니다. 근데 많이는 쓸 필요 없다고 했어요. 대법원 학자들은 적극서를 취하고 있죠. 명예, 신용, 인격적 배후를 포함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안의 경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왜 썼는지 의미를 찾지 못하게 돼요. 공격하는 명예, 신용, 인격적 배후에 침해되는 바 취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판례에 따라 아주 좋습니다. 이거 많이 강조했는데 뭐냐면 적극서를 취하면요. 적극서를 취하면 판례는 소극서입니다. 소극서는 12조 전문가 후문에 법률상 이익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적극서는요. 인격적 사회적 법익을 포함시킵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서 처분이 소멸했더라도 적극서를 취하면 영업자로서의 신용, 신용이라는 인격적 사회적 법익, 특히 사회적 법익이겠죠. 이 신용을 만약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에 포함시킨다면 적극서에 따르면 소위 그냥 인정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답안에서는 다만 판례에 따른 때는 전문가 후문의 법률상 이익이 동일하고 인격적 사회적 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논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구조를 정확히 쓸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사안의 경우에서 적극서를 취하면 이미 처벌이 소멸했더라도 영업자의 신용이라는 이런 사회적 법익을 이유로 이미 소멸한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그런 소위 필요가 있다는 걸 써줘야 됩니다. 이걸 써주냐 하면 이 논리는 괜히 쓴 게 돼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쓰지 마세요. 그냥 쓰지 말고 그냥 협의 소위 의의 쓰고 소익이 없는 경우는 곧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쓸 자신이 없으면 아주 좋습니다. 소멸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는 소멸했지만 장래에 가정력 제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논란을 샀는데 이걸 상당히 지금 잘했어요. 가정력 제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써주고요. 1년 이내는 말을 써줬습니다. 이거 꼭 써줘야 돼요. 판례도 이거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1년이 지나면 가중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회차에 의한 가중은 1년 내에 다시 위반했을 때입니다. 조문에 있었어요, 이게. 따라서 1년 내여서 장래 가중적 제재 위험이 있을 때는 소익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전력이 가중소가 되는 것은 1년 내로 규정이 있었죠, 조문에.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가중시키지는 않아요. 위반 행위시로부터 뭐 1년 내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이 사안의 경우 이 내용이 들어갔다면 그나마 살아 움직입니다. 이 파트가. 근데 만약에 이런 사안의 경우 적극설에 따를 때 어떤 이런 포섭을 하지 않으면요. 얘를 강으로 처리하고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은 약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엉키는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를 주로 써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상당히 지금 논리가 좋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판례를 통합적으로 썼네요. 괜찮습니다. 근데 판례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해 주는 답안지는 이따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안지는 여러분들이 참조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소재기 적법성을 물어봤으니까 기타 소송 요건은 간단히 써줍니다. 본인이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기타 소송 요건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바 갑의 최소한 제의를 적법하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공을 한번 정도 보여주는 차원에서 써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교수님들 사안포서 하는 것도 보면 소송 요건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들 씁니다. 웬만하면 써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업증인 시청관의 일반원칙 위반 여부로 들어갔네요. 설문3은요. 설문3에서 첫 번째, 엄격 구속력서를 취할 때 상위보법에 위반해서 위법한 법령으로 보는 그런 견해는 사실 그것까지 쓰는 시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처럼 비례원칙이라든가 자기호속 관행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써준 거 좋습니다. 비례원칙 좋아요. 비례원칙은 보통 마지막으로 빼죠. 이제 불행사를 마지막으로 빼도 되지만 뭐 비례원칙을 마지막으로 빼도 됩니다. 불행사 또는 혜택은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오인을 지금 놓쳤는데 사실오인은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이 사례 문제처럼 사실오인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아두십니다. 재량권 불행사 혜택을요. 재량권 일탈남용에서 불행사 혜택을 지금까지 시험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입시와 행시에서 최초로 냈어요. 재량권 불행사가 나올 때는 뭘로 찾는다? 참조 조문에 뭐가 나온다? 재량 강경 규정이 반드시 나옵니다. 사소한 보조의 그 내용이 설문에 다 있어요. 고의가 아닌 사소한 보조의 그걸 찾아가지고 요건 포섭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찾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특히 재량권 불행사 관련해서 참조 조문을 찾아서 그 조문의 내용을 포섭하는 거 이거 반드시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답안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답안지가 나오면 이제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수님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별표 15의 법적 성질 그리고 재판규범성 그렇죠. 핵심은 재판규범성입니다. 법원에서 위법적 법의 판단 도구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법적 성질 줄고 꼭 법규명령인지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좋네요. 지금 판례가 너무 약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판례는 적어도 세 줄 이상은 쓰려고 노력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판례는 특정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확히 써줘야 돼요. 불행원 행정규칙을 본다로 끝내지 마세요. 불행원 행정규칙을 봐서 대조구속력을 부정하나 상위법령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량일탈남용의 고려요소로서 존중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말들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 일반원칙을 매개로 간접적 대조구속력이 발생하는 어떤 논거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놓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행정규칙으로 끝내면 안 돼요. 지금 대통령령까지 같이 쓰긴 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써야 될 게 지금 이거죠. 왜냐면 지금 제재처분 기준에 관한 불용 시행규칙 별표 15가 문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늘려 써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좀 소홀한 느낌이 좀 드네요. 자, 법규성 뭐 좋습니다. 이런 답안지가 나올 때는요. 적어도 판례에 따라서 행정규칙을 볼 때와 다수원이 법규명령을 볼 때를 행시에서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써주는 걸 교수님들이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어제 제가 했던 내용 중에서도 보세요. 개발행위허가 의제된 건축신고 있죠. 그 건축신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요로 써놓고 나서 자원에 관련된 판례를 다 썼단 말이죠. 이럴 때는 차라리 경우의 수를 나눠서요. 왜냐하면 전압 다수의견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받지만 전압 소수의견이 자원으로 받거든요. 따라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견해 또는 소수견해에 따라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본다면 관련 판례를 써줄 수 있습니다. 이건 스킬이 되겠네요. 만약에 이 판례까지 써주고 싶다면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례 풀이는 하나의 결론을 쓰라고 하지만 행시에서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쓴 것이 좋았더라는 판례 그 채점평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강평도 있으니까 사실과 다르게 우리는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니까 경우의 수를 나눠보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업점 지침 법적 성질 소익은요 핵심을 좀 많이 써줘야 됩니다. 불행한 가정적 제재처분의 경우에 소익이 있는지 그 부분을 위주로 좀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여기는 학살 대신 판례 위주로 썼네요. 뭐 이럴 때는 스킬로 학살 및 판례하고 학살을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고 이때 판례는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판례 위주로 써주고 사안포서만 이렇게 쓰면요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학살 암기가 안 되면 판례 쓰고 사안포서만 정확하게 좀 써줘도 쟁점을 놓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합격점 수의 50점 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쟁점을 놓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원 행시에서 쓰는 스타일입니다. 법원 행시에서는요, 학살 안 쓰고 보통 조문 있으면 조문 쓰고 판례 쓰고 그냥 소개만 씁니다. 뭐 검토 이런 것도 거의 쓰지도 않아요. 판사님들이 채점하다 보니까 거의 실무처럼 쓰게 하는데 거기에 맞는 답안지를 쓴 겁니다. 상당히 잘했어요. 학살을 놓쳤지만 그래도 점수를 많이 줬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들, 비례원칙과 재량, 비례원칙 사업판단을 좀 자세히 했네요. 역시 이제 번호를 안 붙이니까 읽기는 좀 힘들긴 한데 이게 참 복불복이네요. 어떤 교수님한테 걸리는지. 제가 본 몇 교수님들은 본인들도 사업수 할 때 번호 붙여놨어요. 보니까 보니까 이렇게 번호 붙인 교수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심표를 찍으면서 좀 구분되기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학살 이런 건 쓰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수한 답안지로 느껴집니다. 아주 좋아요. 사안포섭을 특히 사안포섭에 집중하는, 그래서 학살을 안 쓴 것이 상세되고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자, 항상 학살보다는 판례를 좀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불영이한 불영형식에 의한 법규명형식의 행정규칙에도 사실 쓸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행정규칙으로 보지만, 그래서 대조 구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해 법령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량권 일탈남의 고려소로 존중되고 있다. 뭐 이런 말 쓰면은 거의 4줄 정도 쓰게 되거든요. 판례를 자세히 써야 돼요. 판례를. 그리고 판례에 대한 평가도 해줍니다. 판례가 불영과 불영과 대통령을 나눈 것은 국무회의 심의 과정까지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이런 재량 절차상의 차이나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분 너무 기계적으로 써요. 다설대로 쓰니까 불영과 법규명의 형식은 뭐 질적 차이가 없다, 이거 너무 다들 똑같이 써. 오히려 판례 동거를 좀 지지해주는 견해를 쓰는 게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너무 다들 틈필적으로 쓰니까. 그래서 검토 부분은 좀 바꿀 줄 알아야 되겠다. 자, 재량 변경을 하지 않았을 때 그냥 성문법 위반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조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생각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법적 성질 뭐 쓰려고 하는지 옆에다 좀 간단히 적어주세요.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이잖아요. 이럴 때는 처분성 논의는 별로 필요 없다고 했잖아. 제가 얘기했죠. 처분, 면허, 승인, 인가, 승인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처분, 허가, 인가, 면허, 이런 거 나오면 처분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재량, 특허인지 재량인지 위주로 써주는데 수익적 처분이 아니니까 특허는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금지하면 부작위 하명으로서 명령된 행정이라 한 줄만 써도 돼. 사실은 재량인지를 써줘야죠. 재량인지 그래야 재량 일탈남용 여부로 문제 3으로 넘어가서 연결되는 거니까 논리성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거 외에는 상당히 잘 썼습니다. 팔레트도 이제 종전 팔레를 이제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벌써 나온 지 꽤 됐어요. 병영수 팔레 위주로 좀 자세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걸 너무 또 다 기계적으로 쓴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조금씩 한번 수정하려고 노력해 보십니다. 너무 뭐 종례 팔레 뭐 아니 쓰는 거 틀리진 않아요. 잘 썼는데 너무 다들 또 천편일률적으로 느껴지는 답안지가 많아서 생각건대로 좀 들여쓰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례 키워드로 적은 건 아주 좋아요. 내부적 구속력.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판례 편인데 담당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이죠. 법령 준수 의무에서 이때 공무원의 법령 준수의 법령은요, 법률 또는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는 국공법, 지공법에 있죠. 이때 법령에는 공무원에게는 행정규칙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부적 구속력이 있는 거죠. 위반하면 내부적 징계 책임을 집니다.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있겠다. 담당 공무원은 규칙의 형식이라도 이런 준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즉 그 가중적 제재 처분을 받을 위험은 구현이,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다. 그래서 이걸 제거할 필요, 필요는 다른 말로 이익이죠. 이익, 소익이다. 이런 논리를 좀 생각하면서 답안지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용관한서에서 성문법 위반, 재량 강경 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문법 위반이라고 얘기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재량 일단 라면으로 들어가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인을 좀 찾아주시고요. 재량권 불행사로 명확히 좀 적어주세요. 아유, 그래도 저는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교수들이 요구하는 대로 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압니다만은 의도는 객관화돼야 돼요. 따라서 나는 이런 의도인데요. 이렇게 자꾸 여러분 그런 답안지를 쓴 의도를 저한테 강경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교수한테 어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는요,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아, 저는 이런 의도로 쓴 건데요. 그렇게 안 읽히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시험은. 아, 나는 이런 의도인데. 그런데 그렇게 안 읽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의도를 읽어낼 수 있도록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자기 어떤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답안지가 빨리 좋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있어요, 보면. 철저하게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력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아주 잘 썼습니다. 행정규칙을 보았다. 버킷소는 부정하여 행정규칙을 보았다. 행정규칙을 봐서 버킷소는 부정되는 거죠. 뭐 동호반복이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가중환경규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뭐 재량행위인지.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통합적으로 제가 논리를 좀 잡아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가중환경규정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 자체가. 법적 성질을요. 법규명령으로 봐야 기소인지 재량인지를 판단할 때 판례가 처음에 쓰고 있는 법규의 최저 형식 문헌. 이 법규에 포함되려면 법규명령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표 15의 법적 성질과 재량인지를 판단하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짚어내면 고득점이 되는 거예요. 즉, 법규의 최저 형식 문헌에 이 법규에 별표 15가 들어가려면 얘는 법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시행규칙에 마목이었나요? 가중환경규정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 행정규칙에 불과하면요. 내부적 기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상위모법으로 기속인지 재량인지 판단하고 끝내야 됩니다. 이런 논리성을 잡아내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논리가 숨어있는 거예요. 지금. 별표 15의 법적 성질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재량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규에 별표 15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사실 숨어있는 가장 맥이에요. 사실 맥.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요. 여기는 법규명령서를 취했기 때문에 일일이 쓰는 게 논리적인 거예요. 다만 판례에 따르면 그냥 모법으로만 처리한다. 아주 좋습니다. 잘 썼네요. 협의소익이나 항고소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말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협의소 의를 써줬다고 좋다고 읽었더니 이러려면 차라리 의 안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보람 판단을 받을 이익 필요죠. 그리고 이것이 12조 후문에 규정되어 있다고 지금 보는데 거기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미가 뭐냐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회복의소익이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말한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보람 판단을 받을 이익 필요를 말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협의소익에 관해서는 다들 잘 썼는데 학습및 판례 판례를 정확하게 적어주면 아주 좋네요. 잘했습니다. 재량환경규정의 성문법 위반. 이게 참 재량환경규정을 전혀 하지 않으면 어차피 재량이기 때문에 이거 성문법 위반이라는 말은 잘 쓰진 않는데 뭐 굳이 오해 살 만한 얘기는 쓰지 마세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재량권 불행사 또는 혜택. 뭐 이렇게만 써주세요. 여기는 비례원칙을 여기다 적고. 자. 재량권 불행사요. 자. 재량환경규정을 둬서 여기 보면 유엔 적극과 관련된 위반 행위는 일회성 있는 우발적 행위이므로 이렇게만 쓰지 말고 지금 여기는 설문 내용은 좋은데 조문으로 포섭해줘요. 조문.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소한 부주의. 이런 말로 포섭을 해줘야죠. 경미하고 선의의 사정이 있다. 경미하고 뭐 선의의 사정이 있다? 몰랐다. 뭐 선이다. 고의가 없다는 말을 지금 써주고 싶은 건데 조문에 고의가 없는 사소한 부주의. 그 고의가 없다는 걸로 포섭해주면 좋겠죠. 설문 내용을 조문으로 포섭하세요. 조문으로. 조문 표현이 지금 안 나왔어. 정확히 조문으로 포섭해줘야 돼요. 항상. 법규명령인지 뭐 이런 목적도 괜찮습니다. 당의 별표가 법규명령의 행정규칙인지 맞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렇다면 그 법적 성질은 줄곧고 법규명령인지 이렇게 쓰면 더 보기 좋았겠네요. 뭐 사업 포섭은 아주 좋네요. 다만
법적 성질 여기다가 재량이 이제 내가 뭘 논의하려고 하는지 교사한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요. 별표 15의 법적 성질과 재량인지 여부의 논리성 같은 걸 좀 짚어주면 더 좋아 보입니다. 해부되는 법률상의 이의겸이 이거를 자 논의 실행 불응이한 가정처분을 불리겠다. 지금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만큼 논의했는데 지금 이게 사법소급하고 전혀 연결이 안 돼버리잖아. 회복되는 법률성이 써놓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쓰는지를 써야죠. 본인이 안 쓰려면 쓰지 마세요. 그냥 모르고 썼다는 느낌이 들면 점수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교수 입장에서 따라서 적극성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다. 다만 판례에 따라서 이렇게 보겠다. 그러면서 논의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외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건 조금만 더 밀어주세요. 들어쓰게 할 때. 글씨 큼직큼직하게 잘 썼네요. 쓸 내용도 상당히 많이 썼고, 다만 훈련을 최근에 좀 많이 했다는 느낌이 딱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내용을 좋게 썼네요. 아주 좋습니다. 뭔가 그 전에 답안지에서 좀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소익이 상실되는 경우, 상실이라고 하지만 소익이 없는 경우,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없는 경우입니다. 상실이라는 건 있다가 없어지는 걸 상실이라고 부르죠. 애시당초 없지만 회복되는 법률상이 있으면 얘가 인정된다. 용어 구사를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의 판례, 뭐 좋아요. 판례 이렇게 종류 부정이성이나 체념의 법규성을 불문하고 잘 썼네요. 이 판례에 관해서는 전합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수의 의견은 법규명령을 보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결론은 동일하지만 논거가 다르니까. 사법소 아주 풍부하게 굉장히 잘 쓰고 있네요. 날짜까지 이렇게 꼭 적어줘야 됩니다. 날짜 정확히 따지라고 했어요. 이미 처분은 소멸했고 그렇지만 재송의 의견은 도화되지 않았다. 이런 거 꼭 적어주라고 했습니다.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잘 썼네요. 제한적 심사 방식을 이렇게 쓰려면 핵심은 재량 일탈감이잖아요. 일탈감이면 옆에다 줄곧고 적어줘야 되겠죠. 좋습니다. 상당히 잘했네요. 법규성 인정되고 판례를 좀 자세히 적어야죠. 딱 두 주만 쓰는 건 좀 문제가 있네요. 풍부하게 쓰세요. 배점에 맞게. 목차 아주 잘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목차를 잡는 거 아주 좋아요. 재량형인지 포섭도 상당히 좋네요. 좀 들여쓰기를 해서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주세요. 사포스 같은 경우는 아주 빽빽하게 제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사포스 하는 능력 상당히 좋네요. 이 부분에 뭐 사포스 하는 우리 제자들은 거의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회복되는 법률상에 이렇게 몇 줄로 그냥 딱 처리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이것이 왜 논의해야 되는지 실익을 적어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써도 좋습니다. 결국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써줘야 돼요. 특히 쟁점 이름이 지금 빠졌네. 쟁점 이름은 분명히 쓰라고 했죠. 불행한 가족적 제재 처분을 규정해서 소익 인정 여부라는 명확한 내용을 적어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흠잡을 데가 없고 사실을 하나 빼놓은 것만 이번 기회에 하면 되겠습니다. 법적 성질 이른바 법규명령 시행령 규칙인지 효력이 아니라 법적 성질이죠. 법적 성질에 따라서 효력이 결정나는 거예요. 정확히 적어주세요. 부작위 항행인지 뭐 이건 너무 당연해서 많이 쓰지 마세요. 재량행인지 위주로 써줘야 됩니다. 협의 소유 일반으로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의의 정도는 좀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불용이한 가족력 제적체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자,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쓰는 게 낫겠네요. 방금처럼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과 재량행위인지가 연결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불용이한 가족처분 제재처분 기준에서 협의의 소액 관련해서 특히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에 관해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적극서를 취했을 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달라지는지 그렇지만 판례에 따른 소극서를 취할 때 우리가 논의하는 불용이한 가족력 제재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연결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판례에 관해서요. 판례에 관해서 뭐 종례 이런 말 쓰지 마시고요.
두 가지만 써주십니다. 차라리 고수들은 2003-1684에서 보면요. 논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판례에서는요. 이런 신규칙 같은 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법령에 근거를 두는 한 공무원의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의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장래의 가정적 제재 위험은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어서 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소액이 인정된다, 필요가 인정된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이 말을 써주면서 최근에 이런 법령의 근거를 두는 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평소에서 종래 이런 판례는 시행규칙 같은 것이 법령의 근거를 두기만 한다면 법령 근거설로 해석이 되기도 했었어요. 법령의 근거를 둬야지만 소액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법령의 근거 자체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최근에 평석을 좀 써주든가 판례를 정확히 쓰세요. 이렇게 규칙의 형식으로 하더라도 과거에는 법령의 근거를 두는 한 담당 공무원의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그 법적 성질을 불문하고 즉 정확하게는 법적 성질이 법규명령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장래 가정적 제재의 위험은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어서 그런 위험 제거를 위한 필요, 이익을 인정했다. 판례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